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미용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하면 신발을 신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피부를 크게 절개해서 회복이 느렸지만 요즘은 꼭 필요한 부위만 수술해서 후유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365입니다. 무지외반증 역시 신발이 문제입니다. 현대와 달리 중세시대에는 상류층 남성 환자가 많았는데요. 앞부분이 길고 좁은 남성용 구두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주변의 통증으로 걷기 힘든 증상이 발생합니다. 점차 질병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릎 관절염이나 척추 협착증과 같은 다른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여부는 엄지발가락 형태와 증상을 두루 파악해서 결정합니다. 얼마나 변형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을 우선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입니다. 신발을 신기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온 부위가 계속 아프거나 엄지발가락의 변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휘거나 올라타는 경우, 발바닥에 굳은살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불편한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세가 된 최소침습 수술, 무지외반증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피부를 많이 절개해서 큰 흉터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최소침습 수술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구멍을 몇 개 만든 후 수술을 진행하는 교정법입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주변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최소화되며 회복 기간이 짧아 빠른 일상생활을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지외반증 수술 후 불만족스러운 원인 중의 하나인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큰 절개 대신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줄어듭니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겠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부터 보조 신발을 신고 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하며 수술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2주 정도 필요합니다. 수술 6주 후에는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부터는 특별한 제한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신발 굽이 많이 달았거나 한쪽만 달았다면 빨리 신발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부위로 체중이 쏠리면서 무지외반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